2021년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나누어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프루지오 라이프 세무 전문가 쌤언니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벌써 2021년도 중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개정된 부동산 세법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달라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고민을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민에도 시원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그럼 사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프로지오 라이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 지식을 쌓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현재 10억 원가량의 자가를 8년째 소유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거주한 기간은 한 3년 정도입니다. 알아본 바로는 이번 연도부터 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프로지오 라이프 채널을 자주 시청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작년과 올해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며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이 한 해에 가세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최대 80%의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러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2021년부터는 달라집니다. 2020년까지는 해당 부동산의 보유 기간에 따라 연 8%, 최대 80%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던 것이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나누어서 공제 기간을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사연자님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이고 해당 아파트를 8년 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주는 3년간 하셨고요. 이 경우 2020년까지는 8년 동안 보유한 것을 적용하여 6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해 주었습니다. 즉, 양도 차익에서 64%를 공제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2021년부터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나누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개정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8년 동안 보유했을 때의 공제율은 32%, 3년 거주했을 때의 공제율은 12%를 적용하게 됩니다. 합산하면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은 총 44%가 됩니다. 2021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한 경우에만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사실 아셨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양도가액이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의 경우 높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2021년부터 달라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더보기란에 메일 주소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세무 전문가인 저 쌤언니와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같이 해결해 봅시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